매일의 묵상. 안녕하십니까, 정기환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종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가 이미 지은 죄와 죄책감, 그리고 그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맑게 씻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이 깨어진 마음,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임을 시인은 알기에 상하고 통회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죄로 인하여 부서진 자신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용서받은 회복되는 경험은 자신에게 은혜의 감격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자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도 회개하게 하며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의 두려움은 종교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받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으며 회복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의 묵상, 정기환이었습니다.